나주에서도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민지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나주 금성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저녁 6시 반부터 시작된 정도 천년 기념식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는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인기 가수 박현빈 씨가 화려한 무대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의 역사를 품은 목사고을 나주 행사에는 지역민 3천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지나온 천년을 돌아보고 다가올 천년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히 나주의 유적을 활용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주 관아의 정문 정수루에서는 천년의 기상을 담은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금성관 외벽에는 올해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 연출을 맡은 이남 작가의 미디어 아트가 펼쳐졌습니다. 나주의 빛 천년의 울림을 주제로 한 미디어 파사드는 전통과 현재를 잇고 미래로 나아가는 호남의 소망을 선보이며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전라도 정면 천년 테마곡 나주 천년의 노래를 나주 시민 천명의 목소리로 선보이는 대규모 합창도 진행됐는데요. 지역민들은 앞으로 새천년 동안 전라도가 새로운 도약과 함께 설렘과 희망이 가득한 땅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주 금성관 앞에서 KBC 신민지입니다.